안녕하십니까. 소망의 샘입니다. 파리나 베를린 근교에는 지정된 담장에는 방수 가방에 들어있는 옷들이 걸려 있습니다. 이들은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한 것입니다. 가방에는 나는 잃어버려진 것이 아닙니다. 추운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. 하고 적혀 있습니다. 이들은 노숙자들을 따뜻하게 해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. 우리의 관대함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아낌없이 베풀 때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부양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. 내 땅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 손을 열라 명하노라. 신명기 15장 11절입니다. 우리 길에서 만나게 두신 이들의 필요에 우리의 눈과 손을 여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